연초부터 우리를 설레게 했던 애플과 현대의 애플카 협업논의 소식, 갑자기 김빠진 콜라가 돼버렸습니다. 애플카의 파트너사 후보로 거론됐던 현대, 기아차 모두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협력 중단설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7일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 전기차 개발을 위한 논의를 최근 중단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애플이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만큼 관련 정보 유출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결국 8일 현대 기아차는 각각 개별 공시를 통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발표 이후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죠. 기아차는 장중 15% 넘게 하락하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다만 애플과의 협력이 중단됐다고 해서 한국 전기차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카와는 별개로 현대차 그룹은 올해를 전기차 대중화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고 EGMP 전용 플랫폼 도입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죠. 이에 힘입어 기아도 3월에 EGMP를 탑재한 CV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아직 티저도 나오지 않았으니 기대를 저버리기는 이릅니다. 네, 오늘은 아쉬운 소식 전해드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은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바래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 월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